애널리스트 토크쇼, 애톡쇼 시간입니다. 코스피가 천장을 뚫었습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 국면에서도 백신 기대감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실적 전망이 유망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성장 기업 분석팀이 그 제시하는 유망 중소형주를 점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 기업 분석팀장 김장표 팀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그 김장표 팀장님이 선물 보따리를 준비했습니다. 내년 실적 전망이 유망한 중소형주 5선. 네. 보통 우리가 3개씩 얘기하는데 오늘은 무려 이제 5개 종목을 보따리를 푸실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지금의 시장은 달러와 약세를 기반으로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고,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업종에 집중되고 있어서 약간은 우리 코스닥이 소외된 측면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년 상반기를 바라보고 실적 유망 종목을 미리 점검해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갖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그 5개 종목, 오늘 어떤 보따리를 풀어주실 겁니까? 네, 원래 탑10을 준비했었는데요. 센터장님이 절반으로 줄여라. 그래서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5개를 뽑았고요. 아니, 그것보다는 이제 예. 우리 김 팀장님 보고서가 많진 않아서 네네. 다음 방송까지를 염두에 둔 빅픽쳐다. 아, 2부에 그런 나눠서 의미셨군요. 5선씩 나눠서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네. 현명하겠지요. 네. 오늘은 그중에서도 유망한 5개 종목을 추렸다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 뭐좀 종목 시작하기 앞서 지금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도는 연말로 향해 갈수록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일단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우려했던 대주주 요건 완화가 일단 2년이 유예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 항상 대주주 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 수요가 많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일찍 그런 작업이 진행된 면이 있다라고 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동성 장세는 적어도 내년 1분기 때 연초 효과와 맞물려서 상당히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강세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걸로 보고 있는데, 항상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을 때는 순차적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다라는 이제 과거의 사례를 비춰왔을 때도 지금은 12월부터 대략 짧게는 한 3개월 정도의 중소형주 랠리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12월이 되기 전에 유망한 중소형주를 찾아놓자, 그리고 분할매수 들어가자라는 게 이제 시작하기 앞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주식시장에 오랫동안 좀 지켜보게 되면 유독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소형주의 이럴 효과가 되게 크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요인을 보면 우리 김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대주주 과세 요건이란 특수한 또그 조세 정책 때문이라도 회피하고자 하는 수요가 다시 1월부터 재개되는 측면도 있어 보이고, 사실 1월이 되면 모든 기업들이 새로운 연간 그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데 다들 공격적이고 전망이 맞습니다. 밝아 보이잖아요. 거기에 비해 주가는 굉장히 싸워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망이 낮아진다는 게 네. 문제긴 해요. 그리고 또 연초의 특수성상 CS라든지 아니면 그 삼성전자 신형 갤럭시 시리즈 이런 출시 모멘텀들이 더해지면서 IT 기업들의 모멘텀이 연초에 또 부각되는 측면도 있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한국 시장에서 중소형주의 1월 효과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연말이 가기 전에 똘똘한 중소형주를 미리 사두는 것도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맞습니다. 5개 종목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들은 5개고요. 시가총액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이오 업종 중에서 올해 아마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시총도 어느새 2조가 훌쩍 넘었었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1분기부터 이제 저희가 코멘트를 시작했었는데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첫 번째 종목은 메드팩토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대략 저점 대비해서는 6배 이상 올라 있지만, 바이오텍 대장주를 노리는 후보군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신약개발 업체로서 주요 빅파마들과 병용 임상을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대략 9개 정도가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으로 본다면은 비소세포 폐암이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는 빅파마들, 이를테면 머크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1차 치료제 시장에 상당한 이제 강자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특히나
키트로다라는 1차 치료제로 머크가 연간 10조 정도를 팔고 있는 적응증이 비소세법 폐암이고요. 2차 치료제 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좀 병용을 통해서 그 비견될 만한 약은 임핀지 아스트라제네카의 대표 신약 중에 하나죠. 하지만 그 워낙 이제 그 반응률 측면에서 큰 차이가 존재했었는데 그 양사 모두 그 금액을 지출하지 않고도 무상으로 1차 치료제를 제공받아서 병용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 면역 항암학회 SITC라고 하죠. 이번에 발표한 데이터가 상당한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아, 이미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까? 맞습니다. 중간 데이터고요. 일단 뭐 그 이상 중간 데이터이긴 하지만 워낙 이제 기존의 예상치를 그 뛰어넘는 좋은 이제 반응률이었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네네. 병용 개발이라는 건 어쨌든 이 임핀지와 키트루다를 단독으로 그 복용했을 때보다 효과가 더 좋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임핀지와 키트루다의 그 데이터는 얼마였고 네네. 병용을 했을 때 얼마나 좋아지는지가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같이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뭐 전체적인 반응률 측면에서는 한 33%대를 기록했었는데요. 키트루다 단독 데이터와 좀 유사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그 특정 그 발현군을 특정해서 반응률을 다시 한번 조사했을 때는 50%가 훌쩍 넘는 효과였습니다. 단독 투여이면 30% 정도의 효과인데 맞습니다. 병용 투여하게 되면 50%가 넘는다. 맞습니다. 당연히 약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걸로 그렇죠. 인정을 받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임핀지 같은 경우에는 단독 투여했을 때는 키트루다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는데 임핀지 같은 경우에는 키트루다 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좋은 약으로 보지 않는 치료제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벡터서팁과 병용 투여를 했을 때 키트루다의 단독 데이터보다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한 적응증만 갖고도 10조를 팔고 있는 키트루다 입장에서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결과고요. 역시 키트루다 단독 데이터보다 벡터서팁 키트루다 병용 데이터가 상당히 또 놀라운 결과를 갖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의 전략을 말씀드릴 때 항상 투트랙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이 빅파마들 간의 벡터서팁 병용 임상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주요 파이프라인들을 패키지로 라이센스 아웃하는 전략이 아마 그 내년도에 투자자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TGF 베타 관련된 그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중에서는 이 회사가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M7824라는 이제 그 기존 TGF 베타 계열의 신약이 있었는데 대략 한 50% 정도의 판권만 팔아도 한 5조 정도 라이센스아웃을 기록했었거든요. 근데 그 약 같은 경우에는 피부암 같은 좀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일단 병용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결과가 잘 나오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성입니다. 그래서 안전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그 좋은 결과를 속해 오는 과정에 투여 용량을 높이면서 계속해서 반응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그만큼 벡터서팁을 중심으로 한 빅파마들 간의 라이센스 인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50%의 5조로 말씀드렸는데 훨씬 더 안전하고 효능이 뛰어난 병용 신약이 라이센스 아웃이 되고 한 적응증뿐만 아니라 여러 적응증이 그 통으로 라이센스 아웃이 될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아마 우리나라 바이오텍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라이센스 아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아마 이 회사 투자 포인트 중에서는 첫 번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라이센스 아웃이 내년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항상 데이터 서프라이즈가 나온 다음부터는 이제 그 빅파마들 간의 교류가 좀 활발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은 순조롭게 이제 협상이 진행되기 시작한 스테이지 2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말이 그렇지 항암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 회사가 말씀하실 때는 병원 개발 파이프라인이 9개나 보유하고 있고 이런 성과들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항암제 시장에서 국내 업체가 좀 유미한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그런 효시가 매드팩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텍 대장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이를테면 그
드러그 리포지셔닝을 통해서 기존 적응증과 다른 적응증을 그 타겟으로 해서 그 신약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뭐 희귀의약품 파이프라인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이를테면 뭐 M사 같은 경우에도 그 희귀 파이프라인 하나만 갖고도 기업 가치를 지금 1조 원대로 그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두 번째 트랙 같은 경우에는 제약사로서의 그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주요 벡터서티 파이프라인을 빅파마와 순조롭게 라이선스 관련된 계약을 준비하는 것과는 별개로 희귀약품 파이프라인, 뭐 주로 이제 ODD라고 하죠.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아직까지 약이 없는 고륙종이라든지 데스모이드 종양,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이 잘 그 걸리는 이제 위암 같은 경우에는 20만 명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희귀약품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 그 미국 FDA로부터 희귀약품 지정이 된다면 그 자체 개발 신약에 대한 속도도 그만큼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아마 그 임상을 완주하는 데 있어서의 재원 역시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거둬들이는 막대한 뭐 현금 유입을 통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임상 데이터가 보장되고 있는 메드팩토를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종목부터 심장이 좀 벌렁벌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두 번째 종목 제시해 주시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 골라봤습니다. 시가총액이 어제 기준으로 6,400억이고요. 아마 작년도에 제가 그 가장 많이 추천을 했던 종목이고 상당히 오랜만에 이 종목을 들고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 출하량 상승 속도가 1분기 후반부터 한 4월, 5월을 바닥으로 월별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국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화웨이의 빈자리를 중화권 오포 비보 샤오미 이외에는 삼성전자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상당히 그 많은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는 구간이고 A 시리즈를 위시한 보급형 스마트폰의 결국 그 선택 기준은 역시 카메라 모듈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번에 이제 톡쇼 나왔을 때 OIS 관련된 수요가 급증한다. 프리미엄에만 들어가던 스펙이 이제는 A 시리즈까지 대거 하방 전개가 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최근에 카메라 모듈 업체들 중에서도 그 주가 상승폭이 높았던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OIS 카메라 모듈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MCNEX가 지금은 모듈뿐만 아니라 OIS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는 구동계 그 제조사 중에서도 가장 많은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만 해도 업계 중에서는 가장 좋은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매출액 역시 기존 대장주를 넘어서 이제는 확실하게 1등 업체로 자리 잡는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OIS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카메라 모듈 대비해서 구동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센터장님이 내년 탑픽으로 이제 추천하고 계시는 삼성전기와 그리고 그 자화전자 그리고 비상장사 중에서 해화라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MCNEX가 이제 OIS 카메라 모듈을 가장 많이 그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그 비딩 방식으로 모델별 퍼스트 벤더, 세컨 벤더가 결정이 됩니다. 상당히 좀 치열하고요. 당연히 이제 그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가장 낮은 그 공급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따올 수 있는데 제가 부가가치가 더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만큼 구동계만 팔았을 때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린 거고요. 전장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분명히 우리가 좀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화웨이 몰락을 계기로라도 내년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 모멘텀이 매우 강력할 것이고 특히나 A와 M 시리즈 이 보급형에서 큰 폭의 출하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이 보급형 카메라 모듈 중에서 가장 최근에 떠오르는 신흥 강자가 MCNEX고 그 배경은 역시 OIS 액추에이터 쪽에서 이제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카메라의 좀 동향을 또 보면
이번에 그 아이폰 프로 맥스 모델을 보게 되면 이제 OIS가 두 개씩 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그 동영상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미 센서를 더 크게 큰 걸 쓰게 되는 거고, 이미 센서를 직접 구동하기 위한 OIS가 별도로 들어가는, 이름은 센서 시프트라고 붙였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그 5G 환경에서 동영상 기능이 더 중시되고 카메라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OIS는 더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인 트렌드까지를 우리가 MCNX를 바라보면 있어서 배경으로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지요?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한 2분 더 때웠고요. 네. 자, 우리 전장용 카메라 쪽도 얘기를 해주셔야죠. 네, 전장용 카메라 쪽에서도 그 아주 오랫동안 뭐 국내 1위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회사가 또 MCNX입니다. 카메라 모듈 부문에 있어서도 그 모바일 쪽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 내에 1차 협력사 중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된 게 연도로 치면 작년부터거든요. 근데 이제 자동차 쪽으로는 7, 8년째 1등을 수상하고 있는 회사가 MCNX입니다. 뭐 현대 모비스와 만도를 중심으로 한 이제 그 ADAS용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한 지 오래됐고요. 이 ADAS 옵션 장착률 측면에서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 실적을 보시면은 매분기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자율주행 단계가 지속되는 구간에서는 필연적으로 센싱 카메라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라이다와 연동되는 카메라 모듈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함께하는 이제 국책 과제들도 이제 하나씩 그 마무리가 되고 있는 수순이고, 향후에 출시될 국내 그 현대기아차 쪽의 주요 모델에도 계속해서 그 차량용 카메라 모듈 탑재 대수와 스펙 자체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LG 이노텍과 뭐 현대 모비스 등이 다 이제 그 경쟁을 펼칠 때만 하더라도 자동차 부문에서 돈을 벌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판가 상승과 그리고 퍼스트 벤더를 그 차지하는 그 향후 양산 차종 측면에서 1위 업체를 이제 기록한 차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판가 측면에서 의미 있게 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미 작년에 차량용 부문에서도 턴어라운드를 달성했고요. 올해는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기여도를 매 분기 높여가고 있는 쪽이 전장 부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자율주행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자동차당 많으면 카메라가 9개, 10개까지 붙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자동차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보다 10분의 1 규모지만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이 확산되고 카메라가 10배가 늘어나게 되면 향후에 그 전장용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에 버금가는 큰 시장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성장성 측면에서 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MCNX, 누구나 또 좋아하는 카메라 모듈 부품 업체였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이 기대가 됩니다. 네, 세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잉크로스입니다. 잉크로스. 예. 한 단어로 딱 얘기하면 우리가 타겟 마케팅, 맞습니다, 종목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예. 사실 이제 그동안 그 공짜라서, 그리고 이제 카톡이나 뭐 다른 이제 그 메신저를 통해서 그 예전에 위용이 사라졌던 이제 그 SMS 메시지, 뭐 지금은 이제 기업용으로만 이제 과금을 하고 있는 추세지만, 1위 사업자의 SMS 메시지를 지금 전체 가입자 한 2,950만 명, SKT 고객 중에서 대략 한 1,900만 명이 수신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SKT가 갖고 있는 소위 식별 데이터, 전화 센터장님이 어딜 가고 뭘 사고 누구랑 통화하고 그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 상당히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식별 데이터를 이미 그 정보 제공 동의를 통해서 SKT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데, 네, 김진영님은 떳떳할 수 있겠어요? 아, 저도 떳떳한 편이고요. 그러시죠. 대신에 이제 저희 관심사 역시 이미 그 국내 1위 사업자가 다 알고 있다라는 점에서 결국 이제 물론 저는 LG U+ 장기 고객입니다만 SKT에 예, 이제 수신 동의를 한 가입자 대상으로 타겟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 워낙 이제 이 그 정확도가 높습니다. 보통 이제 그 미디어 랩사들이 진행하는 그 DA 광고라고 하죠. 뭐 배너 광고를 포함해서
그이 모바일이나 PC상에서 이제 광고를 했을 때 그 반응률, 그러니까 그 클릭해서 들어가 보는 그 확률로 이제 따져보는 거를 이제 정확도라고 하는데요. 그 정확도 측면에서는 어지간한 그 플랫폼들이 대부분 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1% 정도 나오면 대박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그 티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반응률 측면에서 6%대가 이제 예전에 베타 테스트 구간에서 기록했던 거고요. 발송량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품목이 지속적으로 이제 확장되고 있는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나스미디어나 비상장 CJ 계열 쪽에 메조미디어에 의해서 미디어랩 부문에 있어서는 이제 국내 3위 업체지만 미디어랩 부문의 성장성도 3, 4 중에서는 제일 이제 두 자릿수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업체고요. 모회사 SKT와 같이 이제 펼치고 있는 TDL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달이 지나면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이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됐을 때는 SMS는 뭐 건별로 발송이 되지만, 어플이 이제 그 출시가 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인앱 트래픽이 급증하게 됩니다. 뭐 네이버나 카카오 앱을 자주 들락거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노출도가 수배 이제 배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상당히 이제 이 회사의 티딜 치고가 얼마냐라고 이제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증 갖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예전에 카카오가 커머스 비즈니스를 시작했던 첫해 년도에 치고는 한 300억에서 400억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불과 2, 3년 사이에 수조 단위로 이제 성장을 했던 궤적을 보여줬던 만큼, 대신에 이제 그 카카오 쪽의 커머스와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정확한 타겟 마케팅을 펼치는 어플리케이션이다라는 측면에서 성장 속도 역시 상당히 이제 좀 귀추가 주목되는 측면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미디어랩 부문의 티딜 사업이 그 묻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순조롭게 그 확대가 되고 있는 구매이긴 하지만, 아마 내년 상반기부터는 티딜 사업 부문을 별도로 분리해서 이제 숫자를 확인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이제 뭐 조단위 취급고를 기록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겠지만, 만약에 그 조단위 취급고를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업 부문 분리 이후에 보여주는 시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회사의 그 밸류 측면에서는 상당히 업사이드가 크게 뚫려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타겟 마케팅이 강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 회사는 특히 국내 최대 고객을 가지고 있는 SK텔레콤과 함께 동행하는 타겟 마케팅이라는 측면에서 확실한 그런 성장 동력을 갖췄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네요. 예. 네. 네 번째 종목은 아무텍입니다. 아무텍. 예. 역시나 뭐 그 센터장님이 내년 탑픽으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삼성전기. 계속 저를 좀 예. 팔지 마세요. 예, 그냥 하세요. 예. 네. 센터장님이 이제 내년 탑픽도 예. 계속 이제 뭐 홍보를 그 해 드리는 차원이고요. MLCC는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기, 무라타, TDK 같은 소수 업체들이 과점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메탈 케이스가 이제 프리미엄 폰에 대거 장착이 됐을 시점에 기능성 소자 중에서 감전 소자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이게 그 전압 측면에서 이제 컨트롤이 용이하고 그 감전을 통한 오작동을 방지하는 부품이었는데요. 그 MLCC 중에서는 이제 대량 양산을 주로 하는 베이스 메탈 계열의 MLCC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팔라듐이라든지 실버 같은 귀금속을 써서 전극을 만드는 PM MLCC가 있는데, 바로 아무텍이 2018년도부터 감전소자 때 확보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니치 영역이긴 하지만 상당히 일반 BME보다는 5배에서 10배 이상 판가가 높고, 그리고 일본의 무라타 이외에 상당히 소수 업체들만 제한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소위 스페셜티 MLCC 분야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그동안 이제 캐펙스와 비용화된 연구개발비를 포함해서 1000억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품종 그 소량 생산에 특화된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고요. 이미 이제 삼성 네트워크 사업부 쪽이라든지 그리고 GT를 중심으로 한 중화권 쪽에 5G 통신장 비용 부문에 있어서 그 선두권 해외 업체에 대한 이원화 승인을 계속해서 그 품목 기준으로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내년 1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MLCC 매출액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더군다나 BME 쪽에서도 이제 스페셜티 MLCC 부문에 해외업체만 그 납품하던 아이템을 이 회사가 계속해서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상반기 프리맨 모델에도 아마 이 회사의 제품 일부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오랫동안 준비를 잘 해왔고 MLCC 측면에서도 전반적인 그 산업 전장 그리고 통신 부문에 있어서 그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에 훌륭한 니치마켓 플레이어로 실적 개선이 유의미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 사실 이제 우리 암호텍을 얘기할 때 항상 그 따라붙는 수식어가 기술력만큼은 최고인 회사 항상 이런 맞습니다. 그 수식어가 붙습니다. 사실 수동소자 쪽에서 굉장히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스페셜티 MLCC 분야에 3년간 1000억 원 규모 투자한 부분이 이제는 과실을 거둘 때가 됐다. 2021년부터 신규 MLC 사업에서의 성과를 주목하자는 포인트로 말씀해 주셨고 맞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까? 네,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스마트폰 부품 자체가 이제 가장 오랫동안 영위해온 사업 부분이다 보니까 내년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의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가장 이제 많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안테나 부분일 텐데요. 그 소위 무선 충전용 콤보 모듈 단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뭐 최강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콤보 모듈이라고 하는 그 스마트폰용 대표 부품도 이제 내년도에는 매출액 측면에서 다시 성장을 지속할 걸로 보고 있고 역시 A 시리즈 쪽에는 2콤보 중심으로 해서 매출 확대가 일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대표 모델인 갤럭시 S에 그 안 들어가는데 이미 아이폰에서 채용한 모듈이 UWB 모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제적으로 그 아이폰에 탑재가 됐고 삼성전자가 갤럭시 S20 FE 모델에 처음 탑재한 다음에 그 전격적으로 채택을 앞두고 있는 아이템이기도 한데요. 이게 그 위치 측위 측면에서 상당히 정교하게 그 안테나로 송출되면서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모듈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차량용 쪽으로도 그 대거 탑재가 예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그 수요처와 기술력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고 내년도 실적에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노이즈 제거용 세라믹 칩도 외형 감소로 수익성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면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인 스마트폰 실적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연간 최대 실적을 내년도에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좀 짧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맥ICS. 예. 예. 총 2,500억 정도 하는 의료기 기업체고요. 아마 올해에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 인공호흡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영업이익 규모가 상당히 좀 놀라운 정도의 성장 속도입니다. 더군다나 2차 팬데믹이 현실화되고 있는 측면에서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많은 신흥국 그 입장에서는 백신을 내년도에 받아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상당히 가능성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닥친 팬데믹과 향후에 계속해서 그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그 호흡기 감염병증에 대한 국가적인 방역 인프라 구축은 절대적인 명제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에서 12개밖에 못 만드는 인공호흡기 그리고 이후에는 호흡기 치료기기를 통한 성장으로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 있는 회사로 메가이세스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그 성장기업 분석팀 김상표 팀장과 내년이 기대되는 중소형 종목 5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10선을 얘기했으면 밤 살 뻔했습니다. 아, 예.
자, 우선 매드팩토, MCNEX, 인크로스, 아모텍, 메가 ECS 내년 실적과 주가 전망이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관련 내용은 우리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음을 다시 한번 주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 한 해 굉장히 극적이었습니다. 1월만 해도 이름도 생소한 우한폐렴이라는 병이 발병을 했는데 전 세계를 이렇게 휩쓸었고 다행스럽게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연말에는 따뜻한 산타 랠리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우리 내년이 기대되는 중소형주를 가지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애톡쇼 시간 마치겠습니다. 김자피 팀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선물 옵션 현금 리워드. 해외 선물 옵션 거래량 상위 1위부터 100위 고객 최대 105만 원 증정.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